아주 특별한 건강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. 대한민국 3%의 황금똥을 기증받아 대변이 취급하고 있는 황금똥이요? 똥이지! 처음 들어봐가지고요. 장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확대에서 연구들이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. 와, 기증자가 되려면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특징. 채소를 많이 먹고, 짜지 않게 먹고, 주 3회 이상. 나 도전의식 생겨요. 나 이거 기증하고 싶어요, 진짜.